주가 조작에 가담해 본 적이 있는 전력자에게도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이번 이 통정매매 또 특수관계인가의 주식거래 그리고 반복적인 고가 매수 등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제보입니다. 건전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가 조작이라든지 분식회계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합리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사권을 주장하는 검찰이 단 한 차례 소환도 없이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할 자격도 염치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만 봐도 얼마 전에 남들은 다 기소되는 일반 국민들 다 기소되는 교통 안전지대에서 교통사고를 낸 부장검사를 불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요.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부장검사라고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는 세상. 이거 너무나 불의하지 않습니까 기자님들? 검찰이 지금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아예 노골적으로 봐주게 부장검사 교통사고도 김건희도 나경원도 박덕흠도 조선일보 방실과 온갖 비리도 하나도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바뀔 수 있겠지만 제대로 하지 않을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는 지금 주가 조작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육부 감사로도 또 수없이 많은 탐사 보도로도 교육사기, 경력사기를 저지른 것도 명백한 범법행위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저희들의 고발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는 연락만 계속 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정도 확실한 교육사기, 경력사기가 확인됐는데 소환도 안 하고 기소견으로 송치도 안 하고 있는 경찰은 또 무엇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러 왔지만